미국의 Pew Research Center라고 아주 유명한 조사 센터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의 39%가 동성애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조사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수용 여론이 급속히 빨리 확산되어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동성애가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2007년에는 18%였는데 2013년에는 39%다. 그래서 21%가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동성애 인식 현황이죠.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증가율입니다. 2007년에서 2013년을 조사를 했는데 21%가 대한민국은 그렇게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조사를 해본 결과 동성애가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하는데 한국은 보면은 여기 보면 18에서 20, 10대와 20대들이 71%가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30에 40 여기에 해당되는 30대, 40대는 48%, 거의 중간이죠. 반입니다. 50대 이상은 16%. 세대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면을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것이고요. 자, 이와 같은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한국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성에 대한, 동성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데는 기독교회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회는 동성애를 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반하는 죄악으로서 가르쳐 왔습니다만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주류 개신 교회들에서는 이 동성애를 마치 또 다른 성적인 표현 그리고 다른 습관과 버릇처럼 그렇게 인식을 전환해 왔습니다. 특히 이성애를 오른손잡이라고 하면 동성애자는 왼손잡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신자들이 500만 명이나 되는 미국의 ELCA,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는 2009년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되는데 장애가 되는 그 조항이 있는 교회법을 개정을 했고, 뒤이어서 약 180만 명의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장로교회는 또이 조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동성애자들에게 성직을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단계로 두 교단은 2014년과 2015년에 동성 결혼을 교회에서 축복해 줄수 있는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2014년, 15년. 2015년은 바로 미국 6월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개인의 헌법적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판결을 한 그날이죠. 바로 그 직전에 이미 미국 장로교회와 그리고 그 전해에 미국 루터교회가 통과를 시켰다. 미국의 3대 주류 교단이라고 하면 역시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입니다. 주류 교단, 옛날부터 있었던 신학적으로 말하면 진보적인 교단인데요. 그 중에서 미국 감리교회는 세계 감리교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감리교회가 워낙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탈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미국 내의 감리교회는 동성애는 문제가 없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더 다수를 차지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미국 교회가 연방대법원에게 동성결혼 합법화 최종 판결을 할 때에 지지해달라 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많은 무리들을 가담을 해서 사인을 한 것이 뒤에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동성애를 수용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작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인 개인의 권리, 약자에 대한 보호, 정의, 평등, 자유, 평화에 관한 신학적인 주제를, 신학적인 주제들을 동성애와 연관시켜서 해석을 해서 정당화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성경, 동성애에 관련된 성경의 구절들을 전통적인 해석과는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동성애에 관련된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들의 해석과 우리들의 해석이 어떻게 다르고 우리는 어떤 해석을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레위기서의 내용과 신약에서는 로마서 1장의 내용을 중점으로 하여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의 내용은 소위 그것입니다. 소돔성에 찾아온 두 나그네 천사를 롯이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는데 소돔성 사람들이 밤에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소돔 롯의 집에 찾아와서 격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로 이끌어내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할 것이다 하니 롯이 그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소돔 사람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 대신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그 두 딸을 너에게 이끌어내어 줄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악행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한 내용인데요 그 구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상관하리라 하는 이 구절을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성적인 뉘앙스를 잇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이 사람들이 찾아온 사람 천사들을 향하여 성적으로 관계하는 동성애를 향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고 소돔 사람들이 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소돔의 규범, 노입니다. 그렇게 불러온 것이죠. 그런데 1955년 데렉 셔윈 벨리라는 영국의 성공의 학자가 이 구절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상관하리라는 것은 그냥 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 성적인 뉘앙스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해석이다. 그것은 성경의 야다라는 원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은 943회가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930회 이상이 그냥 단순하게 알다, 지적으로 인식하다는 의미로 쓰였을 뿐이고 성적인 뉘앙스는 10차례 정도밖에 쓰이지 않았다. 어떻게 1과 93의 비율이 이렇게 엄청난 비율인데 1로서 93을 이기려고 하느냐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하는 이런 주장이고 이 사람들의 그럼 죄는 뭐냐 그냥 무례의 죄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맥락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 그 맥락은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문맥적으로 자연스럽다 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해석을 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써놓은 글을 조금 더 천천히 읽어보시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서의 구절입니다. 레위기서의 구절은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2절, 20장 13절은 창세기 19장에 비해서 동성애 행위를 직접 언급하는 본문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남성들의 동성애 행위를 부정한 것으로 보고 단호하게 금합니다. 20장에 가서는 죽음에 이르게 할 그런 죄악으로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강간이나 살인에 관한 법에서는 행위나 행위의 동기나 경위나
요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부재 중인 살인이나 오살과 같은 경우에는 정상 참작이 될 여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행위는 다른 사형에 해당하는 성적 범죄들인 간음, 근친상관, 수간이 언급되어 있는 20장 10절, 16절 안에 함께 속해 있지만 그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 아니면 다른 경위가 무엇이든지에 대한 참작 여지를 두지 않고 바로 극형을 받을 죄로 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증하고 중악한 죄로 취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고약학자 스와틀리는 율법이 동성애를 이처럼 가증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반역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근친상관과 수간과 함께 동성애도 창조대 하나님이 세워진 성적 질서를 깨뜨리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피해야 할 가증하고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령이 소위 성결에 관련한 법에 속한 것으로 의식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 교회에는 도덕적 교훈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박적인 주장에 대해서 리처드 헤이즈 교수는 구약의 많은 부분이 도덕법과 의식법을 이렇게 탁탁 법전적으로 체계적으로 나눠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모세율법은 이 의식법, 소위 제익법, 시민법, 도덕법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주장은 성결에 관한 것이다 라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제익법에 속하는 것으로 신약에는 더 이상 규범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될 필요가 없는 폐지된 법이다. 동성법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반박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섞여 그렇게 꼭 말할 수 없는 그 구절이 오히려 그 구절들은 도덕법에 문맥적으로 볼 때는 도덕법에 속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친상관 금지 규정도 바로 그 맥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수간이나 근친상관 금지 규정도 단순히 의식법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가라는 식으로 헤이즈는 반박을 하면서 이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최고 규범이고 보편적 규범으로 강조되는 이웃 사랑의 명령, 원수를 갚지 말라는 그 명령이 레위기서 18장, 20장 사이인 19장에 나옵니다. 모세율법은 최고의 도덕법이죠. 모세율법은 현대 법전처럼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구분해 놓은 법전이 아니기 때문에 레위기 율법에는 도덕법과 의식법, 시민법이 섞여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며 이해를 해야 합니다. 동성애에 관한 율법은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그 율법 앞에 나오는 10장에서 10절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덕적으로 성결을 유지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그 가르침 안에 한 부분으로 속해 있습니다. 18장은 대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땅인 가나안의 거주민들이 행하여 왔던 근친상간이나 동성애나 수간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답게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그런 명령입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쫓아낼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살던 애굽 땅의 풍속과 너희들을 앞에서 쫓아낼 가나안 족속들 따르지 말고 라고 말하면서 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동성애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언약 백성들이 이전의 애굽 사람들과 앞으로 들어갈 땅의 가나안인들의 가정한 성의 행습을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성의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맥락에서 주어진 성규범입니다. 18장은 언약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생활에서도 반드시 경계를 지켜야 한다. 결혼의 경계, 남자와 여자의 그 경계, 가족의 경계 분명히 지키고 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맥락 안에서 동성애에 대한 것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결코 제의적, 의식적 성결법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도덕법의 구체적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이 율법을 보편적 도덕법으로 봐야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신약 시대 초대 교회가 과연 이 율법을 제의적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았느냐, 이 아니면 다르게 보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또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대표적인 본문이 신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동성애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 나오는 탐색하는 자로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말라코이인데요. 이 말은 말랑말랑한이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당시 이 용어는 성행위를 할 때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젊은 남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주로 젊은 남창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남색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알센느 코이타이가 관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헬라 사회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신조어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비슷한 겁니다. 굉장히 신조어죠. 새로 만들어진 용어이죠. 그럼 과연 이 알센느 코이타이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연구를 학자들이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스크록이라는 신약학자는 유대 랍비 문헌을 자세히 살피는 가운데 이 단어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당시 70인 번역본에서 70인의 학자가 구약의 본문을 이제 헬라어로 옮기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을 번역할 때 사용했던 번역 단어 헬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그 본문에 나온 사용된 레위기서 18장에 사용된 두 단어를 뽑아내어서 묶어서 만드는 합성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레위기 18장 22절의 남자와 동침하는 미시카브 자쿠르에서 쓰이는 남자를 이제 헬라어로 알센이라고 번역했고 동침한다 하는 것을 침대를 말하는 코이테 눕다 하는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바로 이 두 단어를 묶은 것이 알센노 코이타이라는 단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70인 번역본에 나온 레위기의 본문 내용을 참고를 하면서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단어를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그게 써있는 내용을 합성을 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남자와 동침하는 남자를 가리키되 주로 능동적으로 동성애를 행하는 남자 동성애를
가르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많은 도덕적인 죄들을 열거하는 맥락에서 동성애를 언급했고 또 동성애를 가르치는 새 단어를 만들면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레위기 율법 규정에 써있던 단어들을 끄집어와서 그 토대로 만들어 사용했다는 사실이 시사하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레위기 동성애 금지 규정을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relevant한 유효한 도덕적 규범으로 이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규범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유효한 규범으로서 이해했다는 것이 이를 통해서 입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것은 저도 최근에 어느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제 이 로마서의 내용만 가지고 한 시간 반을 강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룹에서도 또 반대하는 그룹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하는 이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바울이 말한 영리로서의 동성애와 이에 대한 논쟁과 분석을 좀 해보십시다. 로마서 1장 24절 27절은 비교적 바울이 당시 사람들의 동성애 행동의 모습을 그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자연과 역행되는 영리다라는 표현을 했고 부끄러운 짓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통해서 동성애에 관한 바울의 생각을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구절은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윤리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이 왜 특별히 주목을 받는가 하면은요, 그 자체의 내용만이 아니라 이 구절들이 속해 있는 로마서의 전후 맥락에 있는 내용들이 바울이 창조, 인간의 타락, 그 결과를 설명하는 상당히 조직신학적인 설명을 해주는 그 맥락에서 동성애의 내용이 한 예로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바울의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드러난 동성애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작업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동성애를 언급하는 내용을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면서 해석하는 작업입니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둘째로 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단어와 표현들을 좀 찬찬히 성경신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바울의 의도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 24절에서 27절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전후 문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의 전반부는 인사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있고 바울의 복음에 대한 해설이 담긴 과감한 복음에 대한 선언으로서 출발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복음이요 아들의 복음으로서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16절까지 소개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종말론적인 도구가 바로 복음이라고 서술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 17절 바울은 이 복음은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방인들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여러 차례 가져왔는데 실패했지만 이는 꼭 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직전에 나오는 18절에서 23절의 내용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불의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 진노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신학적인 부분이죠.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기에 이들은 이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긴박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18절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려 하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니. 그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 구절은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이나 스마트폰을 갖고 오신 분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주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왕으로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 아디키아는 바로 앞절 17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디카이 오스네세우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인류의 불의의 실체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지만은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인류의 불의입니다. 바울은 인류 전체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18절에서 나오고 난 뒤 이어서 19절에서 쭉 인간 불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의의 핵심을 21절에 다시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미 받았고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도덕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진리를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계시하셨지만은 인류는 이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대신 결국 피조물인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돌아섰다 하는 것이 23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기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에 대해 거스르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게 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신약학자 F.F. 브루스는 이것을 가르쳐서 인류의 고의적 무지다, deliberate ignorance라고 그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한 뒤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모르는 채 거짓 것으로 바꾸어 자기 마음대로 행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한 근본적인 반역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여 대항한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억눌려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거부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알고 계명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살기보다는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그 율법을 사용했고 정작 자기 자신들은 그 율법에 따라 살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2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헬라인이나 유대인들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 대한 지식을 계시를 하셨음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에 하나님이 신성을 분명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채, 아, 나는 모른다.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반역을 행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똑똑했기 때문이죠. 첫 인간들이. 그래서 의도적인 deliberate ignorance. 나는 모른다. 실제로 뭐 알지만은 모르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피조물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며 자기를 우상숭배하는 길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동성애 본문이 나와 있는 24절 2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24절은 하나님이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나타나느니라고 18절에 이야기했죠. 이제 그 내용이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내용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들을 그냥 자기 정욕대로 내버려 둔 것으로 세 번에 걸쳐 말합니다. 24장 26절 28절 더러움,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 그리고 바울은 그 결과 내버려둠을 당하자 이들은 다양한 도덕적 죄들을 범하며 살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18절 23절에 하나님의 진노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 것을 25절에 다른 표현으로서 다시 요약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라고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 진노하게 된 것은 결국 반역한 인간의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이어서 26절 27절에 진노의 결과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 삶을 당한 사람들이 성적인 영역에서 동성애를 행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28절에서는 또 다른 다양한 죄 더러움에 내버려지자 28절에서 32절에 걸치는 다양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맥락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십시다. 앞서 분석한 대로 18절 23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된 이유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버리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범한 각종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동성애의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와 비도덕적 타락, 각종 죄악, 동성애를 쭉 연결시켜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해설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동성애와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부패한 죄악들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근본적인 죄를 즉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피조물을 섬기기를 범한 죄를 저지른 것에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25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그들을 더러움과 수치스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자 남자가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주석학자 케즈만은 매우 인상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성격을 규정하죠. 바울은 동성애와 그리고 기타 다른 여러 비도덕적인 죄악들을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의 결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때 동성애와 요 뒤에 언급된 28절에서 32절에 언급된 수많은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같은데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시자 그들을 내버려 두자 그들이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 이 동성애가 하나님 진노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앞서 문맥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산 그것, 하나님 말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진노의 원인이었다라고 바울은 클리어하게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보면은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여러 예 중에서 24절, 27절 사이에 동성애를 탁 언급을 했을까? 여러분, 본래 인간은 하나님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김, 창조주를 섬기면서 사는 것이 자연이고 순리입니다. 자연이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버리고 피조물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비자연이고 영리이지요.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택했던 것이 하나님이 내버려둠을 두자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영리를 행하고 비자연과 비정상적인 길을 택하게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성의 질서에 있어서 자연이고 정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버리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길을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 동성애가 아니라 일탈적 동성애를 비난한 것이다. 이 부분을 관해서 해석을 하면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동성애를 옹호한 학자들은 바울이 여기서 비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동성애를 다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동성애를 비난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새로운 해석이죠. 바울은 모든 종류의 동성애를 정죄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개인의 성적 본성, 성적 자연스러움을 거슬러서 동성애 행위를 한 것을 영리로 보고 정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에 쓰인 단어 부신, 카타 부신, 페라 부신, 순리 영리의 이 내용인데요. 이걸 이 부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어진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개인에게 주어진 본성이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본성인데, 바울이 여기서 정죄하고 있다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본래 사람이 다 타고난 것이 조금씩 다르게 있는데, 그 미성애자로 타고난 사람이 있고, 동성애자로 타고난 사람이 있다. 성향을. 이성애자로 타고났으면서도 동성애를 행하는 바로 그것이 바울을 비난을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바울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울은 당시의 관습에서 성에 있어서 본성은 다 이성애제 본성은 이성애를 하는 것으로 당시 문화가 이해를 부신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 로마 그리스의 문화에서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행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은 본성에 거슬리는 것이다 라고 보면서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생물학자들이 밝혀놓은, 의학자들이 밝혀놓은, 정신분석학자들이 밝혀놓은 논문을 통해서 동성애 타고나면서 동성애자들이 있고 생물학적으로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밝혀놓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은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를 행하는 것은 영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영리가. 그것은 순리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만약 오늘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그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만 있었다 하면 아예 이런 명시적인 표현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비난하는 것은 당시 부신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이성애를 향하는 것이 자연을 따르는 것인데 본성을 따르는 것인데 동성애를 향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그들, 이방인들의 그들을 비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요 본문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쓰인 것들을 한번 보면요 본문은 바울이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 기사를 배경으로 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쭉 하고 있고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에서 써있던 단어들을 그대로 쓰면서 6절 27절의 동성애에 관한 묘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넘어가서 동성애를 가리키는 그 표현들을 보면요. 이 26절, 27절의 내용 안에서도 창세기의 창조기사와 연계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는데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지신 동성애를 행했다라고 설명하는 구절에서 한국어 성경은 단지 남자와 여자로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남자, 여자와 같은 사회적 구분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닌 좀 적나라한 표현을 쓰면 수컷, 암컷이라는 의미로 쓰였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본문은 남자라는 또 여자는 구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사회적 구분이죠. 그런데 본문에 쓰인 것은 알센, 이 male입니다. male. 또 thelus, female이죠. 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70인형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이 구절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예, 아넬 그리고 또 구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알센텔루스 창세기에서 써있던 그 히브리어의 단어를 그대로 써서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창조 때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이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며 사는 것을 규범으로 하셨음을 분명히 인식했고 그것을 제시하려고 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혼과 결혼에 대해 언급하셨을 때에도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마태와 마가는 하나 예수님이 알센과 텔루스 수컷과 암컷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아파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암컷과 수컷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 창조의 내용을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들을 26절, 27절에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동성애를 창세기에서 보여준 창조의 질서인 자연을 역행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바울이 단순히 그 시대 사람들의 본성에 대한 부신에 대한 이해에서 동성애를 바라보고 신학적인 설명을 정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부신 이해는 창세기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 를 배경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논리를 전개하는 내용과 문맥 그리고 쓰여진 단어를 살펴보았을 때 본성에 대한 논의, 자연에 대한 논의는 창조의 창조론과 관련하여 전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리와 영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면서 의도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 내지 인간에게 심어진 성에 관한 보편적인 본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다면 동성애 행위는 기독교 윤리로 수용하거나 관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동성애는 어떤 이유이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행하는 부패한 죄악들 중의 하나이고 비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반영이 된 결과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 백성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신약에서도 굉장히 단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십시다.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분명하며 바울이 제시한 이 구절에서도 추호도 모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은 약간 앰비규어스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바울의 구절은 다양하게 해석될 소지가 많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앰비규어스하냐? 하나도 앰비규어스하지 않다. 클리어하다. 그것은 이 구절을 읽고도 동성애 행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려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교회가 동성애를 승인하고 동성결혼을 이성결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가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판넨베르크 교수의 말을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자들도 이웃이고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동성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식이며 기독교 윤리와는 양립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